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는 은혜 가운데 잘 드렸죠.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 될 때마다 가장 힘든 것은 다음 주일 예배가 제일 길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기회가 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일 비판을 많이 한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말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외식한다는 말이 가면이거든요. 그 당시 누가 가면을 썼습니까?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이 외식입니다. 즉, 자기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가식적인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행한다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타를 한 몸에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받은 질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상시대에 있었다면 그들처럼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변명입니다. 우리가 있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변명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죄악의 깊이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탓하고 있는 저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예수님은 저들을 향한 질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명을 하나요? 어쩌면 이 변명이 우리들의 변명은 아닌가요? 내가 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러면서 남을 비판하는 무기로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남들을 향한 정죄의 화살을 날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어쩌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음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함부로 나였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붙였던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우리도 어쩌면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 안에 연약한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일들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서로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잣대로만 남을 측정하고 비판하면 꼭 우리가 하는 변명이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또, 나때, 요즘 라떼라는 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데, 나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남을 비판할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얼마나 우리들의 그 죄가 외식적인지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있는 저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3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듯이 우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지 아느냐. 그렇지만 그품 안에 있기를 거절하면서 벗어나는 이 병아리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자유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하는 것 같고 열심인 것 같은데 실은 그 마음에는 주님이 원하는 그품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기를 원했던 외식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주문은 참 희한한 주문이고요. 이해가 안 되는 주문입니다. 38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주님의 품에서 떠난 자들의 결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랍니다. 아니, 이런 황폐한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분 좋을 때 찬송이 나오고 신날 때 찬송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황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송 힘들 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밀물같이 몰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나의 중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참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송 부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억울하세요?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요? 오늘 말씀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신기한 위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한 주간을 또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가면을 벗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해 주옵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